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초자욱을 새기신 신돌스를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 소전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승리로 이끄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체 94, 2005년 10월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 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역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둘이에 하나의 동지로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협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군대의 장엄한 모습을 펼치며 지금 광장으로 열병 총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노동당 시대를 펼쳐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총대로 빛내이며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자랑 높이 떨쳐온 영족 조선인민군. 위대한 전승의 그날 포화를 헤쳐온 강철의 사단들이 김일성 장군 만세 환호를 목청껏 터치며 행진해간 여기 김일성 광장. 중엄한 연대와 연대들의 사회주의를 지켜낸 일심의 대우들이 김정일 장군 만세 높이 폭풍쳐간 승리의 광장으로 우리 당 선군 정치의 위력,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의 필승불피의 위력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와 근위부대의 열병종대들,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근위대, 혁명학원의 열병종대들이 모모당당히 들어섭니다. 나는 최고 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경의하는 장군님의 근위병답게 노동당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답게 시대의 앞장에서 영웅적 위운과 기적을 창조하며 오늘에로 달려온 승리자들의 열병총대들과 함께 종합군합대가 광장 양쪽에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는 종합군 앞에 군악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최에 따라 당의 용도를 높이 받들어 계속 혁명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신념과 의지가 혁명군가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광장에 종합군합대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60년 역사를 상징하는 대형을 지으며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긴 당마크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과 세계 평화를 수호한 반제 대결전의 통장운을 부르고 강성대국의 눈부신 영마루가 바라보이는 희망의 도약대에 높이 올라 오늘의 뜻깊은 명절을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하는 이 시간 절세의 미인 백두의 천출 명장들을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이 땅 위에 성군 승리의 푸른 하늘 우리 운명의 무궁창창한 푸른 하늘을 펼쳐놓은 위대한 어머니 당에 대한 함없는 감사와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으로 경축의 광장은 끝없이 설렙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전건자이신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를 성군 조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21세기의 태양 김성일 동지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선군 승리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벅찬 숨결과 맹세가 온 광장에 뜨겁게 굽이칩니다.
해병부대 하나님 소리와 국기 최고사령관기에 우르들아 총 한계를 따라 존엄한 혁명과 건설의 연대기들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불멸의 기치로 휘날려온 공화국기와 최고사령관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사령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당의 군대를 억세게 키워주시고 선군혁명의 제일 기수로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며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이 땅 위에 강성대국 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우리 당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 획기적 조난을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터쳐올리는 우롱천 만세의 환호가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조상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도 경투 열병시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열했습니다. 평양시 위수 사령관 상정 전진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고맙다!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 돌수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 돌수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 돌수를 축하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자수 김일철!
조장군의 전연! 조상기를 우려라! 우물의 연전들아! 총! 제10영위협의 개척자이시며 이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제 영원한 태양으로 전세만세 기리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신념과 의지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속에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소상기를 군기들로 의미한 열병종대가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연구해 오시는 전기간 중대 중시로 손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복잡하다는 세계 정치 평화 속에서 이 당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우여곡절도 없이 선현년의 참모고 중도적 대체로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기로 이끌어 주신 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연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대로 이 당의 존엄과 불패의 명을 온 세상에 덧치시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타승하고 24년도에 주강찬 승리의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이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전 인류와 조국 천사의 큰 문자로 새겨져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정신이 천진한 태호에 넘쳐납니다. 정의하신 선군님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 사성과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제 혁명적 암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온 이 당의 영광스러운 10년 역사의 급기 발표에 이 혼만을 새겨온 현지와 사랑을 안고 발걸음 점점 충원이로 신신 높이 경축의 광장을 누벼가는 열병대어 나간 발걸음마다의 우리를 터치며 대하처럼 부딪혀가는 저 장엄한 흐름은 청령 백두산의 탐력과 배짱 기상을 그대로 닮은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 일방된 무적 공군의 모습이 거니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철한 수령 결성의 정신 한정식으로 모장된 사상과 신념의 공군으로 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결승의 혁명 장군으로 위엄을 치고 있는 인민군대의 야옹적 기상이 힘있게 날아치는 속에 정규와 군사교육의 본보기 학교로 장군의 앞장에선 강릉국악공관학교의 열병정대와 중앙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교 우리나라 포병무력 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학교라고 큰 믿음을 안겨주신 김철주 포병중앙공관학교의 열병정대들이 위대한 선군영장 김종일 선군님을 우러러 극정의 환호를 거치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총대 높이 경미하는 우리 선군님 끊임없이 이어오신 전성길 청관리에 우여 퍼지던 우릉천 만세의 미아리인가 깊고 푸른 10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가는 격동의 환호성 환호성 이 우릉천 만세의 환호에 경미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를 대학에 모셨던 그날의 환희와 기쁨을 담으며 눈을 앞을 지나는 김종숙 대군대학의 열정 위대한 장군님 성군으로 펼쳐주신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시골의 명절을 승리자의 수준으로 뜻깊게 경축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각국 군사교의 열병 총대들이 계속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 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세기 10년대 이 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고 제국주의 반동들의 고리박사 실종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존엄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지쳐지고 강성되고 건설로 들끓는 오늘의 사랑찬 현실이 펼쳐질 때 있었습니까? 것은 오직 군대밖에 없다고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우리 당의 특혜 위협을 고수하고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시고 거듭날 마른 날 가림이 없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끊임없이 넘고 헤치시던 우리 후리 철령의 고갯길과 오송산의 날카로운 벼랑길이며 바람기찬 비행기 활주로들과 파도 사나운 바닷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쉼없이 이어오신 사생철단의 그 위대한 헌신의 좌우좌우에서 우리의 백두산 총대는 서슬푸른 민족의 보검으로 더욱 억적같이 다져지고 우리 조국은 그 이름도 존엄 높은 김종일 선군 강국으로 우뚝 날이 초른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예지와 제작,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폭풍도 우레도 길들인 장군님의 전산길. 위대한 성군영장을 모시어 끝없이 융통 번영할 대조국의 앞길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만을 펼칠 성군혁명 승리의 길이여. 그치에서 성군혁명의 포성은 더 장엄하게 울리고 장군님 높이 투켜드신 백두산 총대와 더불어 우리 당의 위협, 국제혁명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대로 전진해온 우리 당의 위협을 중대로 기어이 완성하실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경의하는 우리 장군님 끊임없이 찾고 찾으신 오지의 전업과와 초속 훈련장에서 장군님을 배웠고 최고 사령관과 생성명을 같이할 제1위의 동지라는 충성의 믿음을 받아는 총대의 전사들에 대하여 숨결도 하나,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모두의 구비추가는 열정 배우들마다의 농치라는 것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농기를 따라 제국주의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구호하고 민족의 자주를 지켜낸 국민사의 당당한 지상입니다. 국제혁명위협을 무장으로 옹위해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영웅적인 혼을 떨친 금위부대의 열병동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를 처절했던 선화의 나날 1211호주와 수많은 전포들에서 영웅적인 혼을 세우고 이수복 안영애를 비롯한 많은 영웅들을 배출한 금위강건 제2모병사단의 열병대입니다. 를 비롯한 수많은 선포들에서 세계 최강을 떠버리던 미제 침략자들에게 자비한 신고를 남기고 영적 조선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금이 서울 제3포병사단의 열병동대에 이어 함진의 길에서 정의의 천군과 함께 부족의 기운을 떨친 금이 서울 김책 제4포병사단의 열병동대가 싸움 잘하는 부대, 전투력 있는 부대답게 허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갑니다. 전화의 불길 속에서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높은 이윤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펄펄 날리며 역사가 있는 부대, 영웅이 많은 부대답게 사상에서도 규율에서도 싸움에서도 금이 부대의 영예를 떨쳐온 금이 제6보병사단의 열병종대와 단 네 척의 어뢰정으로 세계 해전사에 없는 군사도 기적을 창조한 등지도는 없이 거의 소령님을 우러러 전승의 열병광장을 행진해가던 그날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받들어 총 높이 나아가는 흔히 제2해군 전대의 열병종대입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당과 소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장충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전화의 영웅들처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고 이당의 위협을 명직하게 받들어갈 영적 조선인민군의 드러픈 신념과 의지가 더더욱 과시되는 속에 지금 육해공군 여성열병종제들이 힘차게 행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림 속에서 탄생한 선임 혁명군 사령부 직속 첫 여성군대의 고귀한 전투말이여 영결 싸움의 최고 화신이신 하늘의 여성 영웅 김종숙 공기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백두산 총대와 더불어 위대한 성군님을 결사옹위에 가는 여성 혁명가들의 신심 넘친 배호가 축을 올리며 고무당당히 나아갑니다. 사령부 지켜싸운 오중욱 혁명대의 고귀한 넋소리여 이대한 성부님을 혁명의 운명으로 삶의 태양으로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한 몸이 그대로 성세 군대가 되어 결사옹위에 갈 천만 당경들의 더러운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숨결이 되고 발구름이 되어 나가는 연령 배우들 이대한 김종일 동지를 소방으로 하는 혁명의 세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신념의 구호 충성의 구호를 높이 달고 성군님의 사상과 영대를 함께로 끝까지 받들어 갈 맹세가 이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베껴 있으니 지금 결사옹이 이는 성령 최고사령관의 사상으로 만장력되고 최고사령관의 성격으로 세척에 맥박치는 인민군대의 근본 사명이고 제일 생명입니다. 하는 길에서 어떤 원수가 덤벼들어도 탄미에 데려보실 열정의 기상을 떨치며 원흥족인의 열병 동계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아주시고 응애하는 청군님께서 더욱 굳건히 다져주신 미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국민군대와 함께 하늘과 땅 바다로 기어드는 원수들을 한숨에 짓뭉개버릴 주체적 민간 무력의 위력을 과시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원흥조기대의 열병정대들 이런 강철의 민간 무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로 더욱 굳세여진 우리 혁명무력 성군조선의 더없는 근기이고 자랑이가니 위대한 전해영도 따라 전민이 주위의 손대를 높여 들어 세주의 역생기둥으로 떠받은 한때의 강국, 공사강국인 내 나라 내 조국이야말로 불패의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선군영도를 바라는 길에서 영결성의 전폭탄으로 억세게 준비된 500만 청년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배호 늙은 청년 칼이네 대한 선군님께서 일반 명령만 내리신다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소관의 활동대답게 영결성이 조국으로 끌어넘치는 신장과 신장들을 가슴처럼 거쳐 선군영령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갈 억측의 신념과 의지가 우리 얼굴마다에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전문으로 빛나는 대조국의 미래를 떠내고 나갈 예승자들의 전투적 지백과 열정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제혁명위협의 핵심 골간들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고비대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동반석 혁명학원, 남포 혁명학원의 혈경동제들이 고무당당히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신념 문제라고 하시며 혁명의
대통령의 대를 이어갈 신골간 육선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가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발걸음도 더럽히 씩씩하게 나아가는 대승자들의 참혹한데요. 대적도 참여케 할 삼군조선의 계산, 육두산 중대의 위력을 과시하며 열정의 기세 높이 나아가는 이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21세기 최강의 군대, 인민군대의 불태의 위용은 더 힘있게 펼쳐질 것이며, 세계는 육두산 중대에 맞들려 한성대국의 용마루에 더 높이 올라서게 될 삼군조선의 모습을 지연본 촉촉히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군을 주력으로 핵심으로 하여 백두산 혁명강군의 한모습으로 정의화된 이 혁명대우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넘쳐나는 광장에 수령결성으로 끌어번지는 천만군민의 성결마냥 흥진군악대의 혁명군가가 더 높이 울려 퍼집니다. 세기가 넘는 60년 세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백성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영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경마와 칭송의 노래 맑고 푸른 하늘 깔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일심단결의 꽃바다로 펼쳐지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원수별을 사기고 있습니다. 울려가는 민족의 환호성이란 듯 21세기의 태양송과 김종일 장군의 노래가 장엄하게 미아르치는 가운데 광장을 꽉 메운 군중이 파도초 솔리는 꽃바다 위에 전출명장 김종일 장군님 따라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일념을 담은 글발들을 연이어 새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총기 서이시며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모시고 당창군 예순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는 광장에 또다시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릅니다. 총대를 높이 드시고 역사의 중놈한 시련을 헤치시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기쁜 행복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대 영광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빛나는 승리의 광장에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가슴 속에 끓어넘치는 함없는 흠모와 여러 같은 주변의 마음을 터쳐 경축의 꽃바다를 펼치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군정들, 정녕 경애하는 천군님을 어버이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민족의 돕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의리와 영광으로 아로 새겨진 우리 당과 혁명 무력의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사기는 뜻깊은 이 시각. 청대와 함께 승리해온 우리 당의 역사를 감히 깊이 추억하며 선군으로 더욱 길이 번영할 내 조국에 휘향한 미래를 확신하며 군대와 인민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선군 영장 김종일 장군님. 그이가 계시어 우리도 있고 조국도 있다고 목소리 합쳐 심장으로 부르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 사상과 위협을 이어시어 이 땅에 선군의 새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당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민족의 영도자,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21세기의 선군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주체의 선군 혁명은 필승불패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그 이름도 자랑 높은 김일성 조선 김종일 선군 강국으로 무궁토록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만세.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모시고 주최 94 2005년 10월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